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두 번째, 가치 투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세 번째, 성장주에 투자하라. 네 번째, 성장주가 배당 수입도 높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58쪽에서 이제 104쪽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15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만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런 기업을 찾으시면은 이제 필립 피셔가 말하는 투자할 만한 기업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포인트 2.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포인트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포인트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포인트 7.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포인트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포인트 9.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포인트 10.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포인트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 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포인트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포인트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포인트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네.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은 포인트 1은, 이제 이 필립 피셔는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워런 버핏이 뭔가 저평가, 여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면 필립 피셔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최고의 가치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 1에서는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고 또 앞으로 증가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판단했다는 거죠. 포인트 2에서는 이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도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안 될 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신제품을 진짜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결의가 있는 기업인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진짜 얼마나 성장을 좋아했는지가 나오죠. 뭐 지금도 성장하는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 계속 봤다는 이야기죠. 포인트 3은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얼마나 생산적인가. 연구개발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성장을 중요한 투자자니까 연구개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또 그 비용이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를 이제 봤다는 거죠. 포인트 4는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영업조직이 진짜 그 팔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포인트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크게 괜히 고생만 하고 돈은 못 버는 이런 기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독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은 마진을 많이 부셔도 우리 걸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되게 경쟁력이 없고 되게 변별력이 없다, 그냥 그렇고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생각했습니다.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업이익률 끊임없이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회사를 좋아했고, 포인트 7,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노사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강성노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업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포인트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포인트 9,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포인트 10,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포인트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쟁 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영업이익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경쟁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 차별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그 회사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돈을 못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지속가능성, 끊임없는 뭔가 영업이익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봤던 겁니다. 포인트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증자를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의 이제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증자를 했던 기업인지 또 증자를 할 만한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 14는 이제 기업이 어려울 때 소통을 하는가, 어려울 때 막 숨기고 잘 나갈 때만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회사는 아닌지 이런 걸로 따져봐야 하는 이야기고요. 포인트 15는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경영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지만 이 필립 피셔도 회사의 경영진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회사의 경영진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결국은 뭐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를 뭐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직원이 나쁜 얘기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인터뷰 기사를 분석을 합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 그 회사의 CEO의 이름을 쳐가지고 그 CEO의 인터뷰 기사를 쭉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힙니다. 물론 이게 또 100% 다 알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CEO의 인품,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07쪽, 가치 투자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어쨌든 실제로 본래 가치에 비해 매우 값싸게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도 저평가된 정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가가 본래 가치를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다. 내가 지금까지 관찰해본 결과 저평가된 주식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길고 가령 5년이라고 하자 회계학적 통계 분석에 아주 능숙한 투자자가 이 기간 동안
투자 수익을 올린다 해도 그 금액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탁월한 성장 기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다. 물론 이 같은 금액 비교는 성장주 투자자가 벤처 기업에 투자했다가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은 것도 감안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주식 사냥꾼이 값싼 주식에 상당한 돈을 묻어두었지만 끝내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디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다 보니까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이 굉장히 공감을 받고 뭐랄까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법이 최고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건 이제 아니고 이제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결국은 자기 투자 철학 갖고 있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제 필립 피처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가 뭐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최고의 투자법이냐? 가치 투자 참 좋은데 뭐 손실 가능성도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네 그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가치 투자 참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피처는 가치 투자보다는 이제 성장주 투자,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네, 성장주에 투자하라. 성장주가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이런 주식은 10년마다 몇백 퍼센트씩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부 가치에 비해 아주 낮게 거래되는 주식은 기껏해야 50% 상승하는데 그친다. 산술적으로 이런 효과가 누적된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명백할 것이다.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결국 필립 피처는 워런 버핏이 IT 기업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기업에 투자를 안 했는데, 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아마존에 투자했었어야 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필립 피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투자를 했겠죠.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거고, 워런 버핏은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이 참 가치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뭔가 기업들은 땅이 있고 뭐 공장이 있고 뭐 재고가 있고 상품이 있으니까 이게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죠. 근데 IT 기업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버 같은 회사도, 우버가 뭐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유 앱이잖아요. 이거는 서비스잖아요. 공유, 무형의 서비스란 거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에어비앤비도 에어비앤비가 호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산가치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알 수 없는 회사다, 그래서 투자 안 했던 거고, 뭐 피셔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피셔가 지금 이 시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투자자였다면은 아마 뭐 피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해봅니다. 페이지 119쪽이고요. 성장주가 배당 수입도 높인다. 5년 내지 10년 이상의 기간을 비교 대상으로 했을 경우 배당률이 낮은 성장주가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주식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교 대상 기간 동안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었다는 점이다. 물론 주가 역시 상승해 절대적인 배당률은 여전히 낮겠지만 맨 처음에 배당 수입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을 때의 매수 가격에 비하면 배당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성장주는 단순히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배당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줄 만큼 성장할 것이다. 성장주가 배당 수입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의아해하실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논리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주가 만 원일 때 배당을 1% 하던 회사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원을 배당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막 성장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된 거예요, 주가가. 한 5년 만에. 100배가 오른 거죠. 그런데 배당 성향은 바뀌지 않아가지고 똑같이 1%인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 1%니까 만 원을 배당을 하는 거죠. 근데 성장주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장주가 배당 수입이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낮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 성장을 하면은 배당 성향이 연연 낮을지 몰라도 내가 워낙 주식을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코 배당 수익이 낮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수입의 측면에서도 성장주는 바람직한 투자 선택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주가 배당주랑 완전히 배척되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필립 피셔의 투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총 4개의 영상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을 계속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올릴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필립 피셔의 투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